안녕하세요, 용수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해적통 룰렛 게임인데요. 악어 이빨 룰렛과 함께 대표적인 복불복 게임으로 불리죠. 워낙 유명한 게임인데요. 이 제품은 제품 상자를 보니 영어와 중국어가 섞여 있는 제품입니다. 역시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고요. 사용 연령은 4세 이상입니다. 자, 제품 외관을 보시면 단순하게 술통과 모형 칼, 그리고 애꾸는 해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봉 위에 해적 머리를 꽂고요.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술통 옆면에 나와 있는 이 홈에 돌아가며 끼웠을 때 해적 머리가 튀어나오는 그 사람이 복불복에 걸리는 겁니다. 자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. 자, 혼자 하는데도 좀 긴장감이 생기네요. 중국산이라서 그런지 마감이 좀 좋지는 않지만 동작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. 자, 언제 튀어나올지 좀 조마조마하네요. 걸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봉이 튀어나오게 돼 있고요. 자, 다시 하려면 봉을 누르고, 이걸 다 빼야 되는군요. 자, 다시 해적 머리를 넣었을 때 초기화가 됩니다. 아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걸린 그 홈은 이제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 홈에다 다시 꽂는다고 해서 또 튀어나온다는 법은 없습니다. 무작위로 다시 설정이 되는 거죠. 자, 뭐 이런 룰렛 게임은 뭐 복불복 게임으로 굉장히 재밌게 같이 할수 있는 재밌는 보드 게임입니다.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라서 뭐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엔 또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용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